그럼 저희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라방의 연출을 맡은 최주연입니다.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되게 의미가 있고 많은 분들이 좀 보시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네, 입소문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성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열화 같은 곡. 예, 저희 영화는 약간 이 사회적인 메시지가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영화를 보실 때 동주 역할 맡은 박선호 배우를 감정을 입에서 보시다 보면은 훨씬 저희 영화를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긴박감 그런 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저희 영화를 이렇게 간택해 주셔가지고 주말 황금 시간 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라방에서 수신 역할을 맡은 김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무더운 이 폭염 속에 폭염을 뚫고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정말 즐겁고 또 신나게 찍었는데 오시는 길 헛되지 않게 네, 재밌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 또 좋은 댓글과 주변 분들께 소문 많이 내주시면 정말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방에서 동주역을 맡은 박선호입니다. 네, 영화 라방은 저한테 있어서 되게 도전적인 작품이었고 열정 있게 준비하고 치열하게 촬영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여기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께서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화 보시다 보면 정말 하는 그런 메시지적인 부분들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 감독님들 저희 영화 보시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이벤트를 할게요. 선물 준비했는데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여기에서 좀 멀리 오신 분, 좀 저 멀리 왔다 하신 분. 저희요, 안산이에요. 인천이 더 멋진 분. 네, 인천, 네. 저는 저기 있네요. 이번 달에 생일이 있으신 분? 저요! 네. 며칠이세요? 26일이요. 네. 혹시 그러면 여기 93년생 계신가요? 아니, 없으시고요. 부산학번 손 들어. 부산학번. 축하드립니다. 저희 배우 감독님 박선호 씨 개인기 하신다고. 아 그래요? 아 준비가 되셨군요. 잠시만요. 개인기가 무엇이죠? 김국진 선배님 성대모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연습 안 했대? 네 바로 갈게요. 김국진 씨? 네. 예. 골프 잘 다녀오셨나요? 네. 예.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희 라방 많이 응원해주시고 영화도 재미있고 웃기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이제 슬슬 정리하고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영화 보시면 저희 감독님과 배우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갈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또 영화를 본 다음에는 메시지도 담고 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라방이요.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 좋은 댓글들 많이 부탁드릴게요. 댓글 많이 달아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인사를 하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셀카 타임 갖고 5, 4, 4, 4.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화 즐겁게 잘 나가시길 부탁드릴게요. 저희 영화 바로 상영하겠습니다.